선생님, 네. 이번에 갤럭시 S20 울트라로 예약하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제가 지플립3 사용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올렸지만 배터리가 사실 너무 빨리 떨어져서 제가 어떤 일도 제그 폰으로는 못해서 제가 이번에 큰 결심하고 드디어 2022년 새 폰을 장만했습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 512기가 그린으로 제가 장만을 했고요. 오늘 저희 매장에 드디어 갤럭시 S22 그 사전 예약을 한 고객님들 거 기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도 이제 1순위로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갤럭시 S22 울트라 512기가 언박싱 영상으로 제 소식을 좀 근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사실 박스는 그냥 이렇게 기존의 박스처럼 얇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집어넣을게요. 저는 1년에 핸드폰을 한 4대에서 5대 정도 바꾸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핸드폰 바꿀 때마다 기분은 뭐 그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그린 색상이 저는 이번에 가장 이쁜 것 같아요. 어때요? 이쁘죠? 네. 이 아이폰, 내가 여기 있는 게 아이폰 12 프로인데, 아이폰 13 프로인데, 약간 아이폰 13 프로보다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이제는 꿀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보호 필름을 안 붙여서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호 필름을 안 붙여서 나온 거예요. 사실, S20 울트라, S21 울트라, 노트 20 울트라, 이런 게다 삼성에서 필름을 부착을 해줘가지고 정말 편했는데, 구입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필름 때문에 조금 고생하실 것 같긴 해요. 저는 이제 판매하는 입장에서 필름이 좀안 붙어 있는 게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번에 갤럭시 S22 시리즈 구입하고 여러분들 그 필름 같은 거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좀 구매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휴대폰 공식 대리점이나 이런 데서 구매를 하시면 대부분 처음에는 선물로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상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상자 뚜껑에는 심지어 뭐 여기 뭐 있었던 것도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유심 빼는 핀이 있고요. 여기 케이블, 설명서. 이게 끝이에요. 그냥 유심 빼는 핀, 케이블, 설명서, 휴대폰 상자, 핸드폰. 그 보호 필름도 안 붙여 나가지고 저도 이제 필름을 뭘로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되는데, 삼성전자가 그냥 필름 붙여 주던 거는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사전 예약자 정식 개통이 22일 화요일부터예요. 그러니까 아마 21일 월요일까지 조금 급하신 분들이나 조금 내가 뭐 데이터 이동이라든지 이런 건 내가 할수 있다, 뭐 이런 분들은 구매처라든지 이런 쪽에 미리 얘기를 해서 단말기를 미리 받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전 영상에 갤럭시 S22 시리즈 사전 예약하고 갤럭시 워치4 사은품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 업로드를 했잖아요. 제가 끝부분에 그 영상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는데, 이번에 제가 KT나 LG는 모르겠지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 동시구입 정책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희도, 제가 운영하는 매장도 이번에 갤럭시 S22 시리즈를 사전 예약하고 22일부터 개통을 하는 분들한테 갤럭시 워치4 40mm, 44mm까지는 사은품으로 제공할 거고,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 사전 예약 사은품이 없어서 아쉽다, 뭐 이런 분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자급제 폰을 쓰면 자급제들의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SK텔레콤, 이 통사를 이용하면 또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라는 거. 다만 통신 요금제가, 내가 뭐 고가 요금제나 5G 요금제를 좀 너무 싫어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급제가 날 수도 있어요. 사전 예약을 하시고 구매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추가적인 좋은 꿀팁 등을 제가 계속 업로드할게요. 오늘 영상은 제 갤럭시 S22 울트라 512기가 그린 색상 언박싱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